간추린 소식입니다. 11월 취업자가 9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11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 명대로 10월에 65만 2천 명보다 줄었습니다. 지난달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의 한 쇼핑센터에서 오늘 낮 12시 반쯤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이 갇힌 채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화재는 홍콩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40층짜리 세계무역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 5층 야외구역으로 대피했으나 여전히 수백 명이 건물 안에 갇혀 구조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피 과정에서 최소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